이곳은 옛날에 학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집, 뭐지? 주민들이 집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교가 되고 이제 그 학교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 있던 자리에 그 선배들이 비석을 세워놨대요. 그 졸업생들 이름을 다 적어서 거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봉에 학교는 여기서 나오고 중학교는 사봉 중학교 걸어 다녔대요. 여기서요? 초등학교 여기 졸업하면 이제 사북으로 유학을 가는 거죠? 영월 베이커리 선생님 사장님이 빵집 사장님이 여기 출신이라고요? 무슨 여기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저렇게 비석을 세워놨어요. 완전 하전민터다. 그러게요. 그 학교도 학교 자리 뭐 흔적도 없네. 운낙 국민학교 예터. 예전에는 국민학교라고 했잖아요. 이게 교문이었나 봐요. 이게 양쪽. 우리 초등학교 본교네. 여기가 구례 영월군 영월군. 이게 넘으면 영월이다. 야, 이게 지금 학교 정 울타리인지 그 정문인 거 같은데 요거만 남아 있고 터는 그다 있네. 구례군 구례면은 하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구례군 운낙 동문회 울낙 국민학교 67년 3월 산설면. 아니지. 산설면이요? 네, 중동면이 산설면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중동으로 돼 있어. 여기 중동이지. 여기 구례 국민학교 백운 분교였네. 67년에 학교로 개명을 했고. 그다음에 74년 6월에 사북산 156대 3으로 이제 사북도 또 행정국이 넘어가 버렸네. 그럼 이게 73년도 6월에 여기가 신라 되면서 분교터. 그때 당시 그 교문으로 쓸 법한 그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여기가 분교터입니다. 17에 둘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열하나 숨 한 2, 30명 됐네. 그죠? 졸업생들이 21회까지 나갔네. 21회. 오우 많이 나갔다. 1회는 딸랑 4명. 60몇 년도에 하전민촌들의 강산의 성인이 점점 많았다가요. 12회 아니고 학생들이 많았네. 야. 둘 넷 지금은 야. 12회 때가 학생이 제일 많았어요. 12회 때. 아니, 16회 여기 많아. 12회 때가 많고. 보통 17, 20, 15회. 여기 16회는 2명씩 밑으로 갔잖아. 12회는 둘레 6명씩 여섯 줄이고. 12회 때가 제일 많았어요. 여기가 운동장이구나. 여기가 뛰어놀던 운동장인가 봐요. 자, 사북에가 영월에 영월 네, 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은 지금 풀밭이 되어 있고요. 그곳에 이렇게 비석만 덩그러니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다 이분들은 지금 다 어디로 가서 다 각자의 길을 가서 좋은 일들을 하면서 살고 계시겠지요. 그래도 김 씨가 제일 많네요. 김 씨, 이 씨 옛날에도. 운낙 동문교에서 이거를 또 대군산 자락에다가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영원히 잊혀지는 거를 잊혀져 뻔했는데 그래도 동문들의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세워놓았습니다. 터가 학교 터라서 그런지 참 좋네요. 아니 겨울에 여기서 아니 그냥 붙여놓고
빼도 시키면 되겠어, 그지? 그렇지. 빼요. 똥 저기 둥그렇게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고 나무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등교하던 길이고요. 오솔길 아주 너무 아름답지요. 이렇게 해서 오면은 학교 교문이 이렇게 있었 거고요. 아, 교문 안에 들어와서 친구들하고 재잘거리며 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그 흔적은 사라지고 이렇게 이름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한 번쯤은 이분들도 이곳에 와서 자기 이름을 찾아보겠지요. 혹시라도 을락 국민학교 졸업생 되시는 분들 중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있으면 이곳에 오셔서 혹시 20년도에 이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2020년도에 아마도 이거 세워진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 구례 국민학교 백운 분교에서 을락 국민학교로 개명을 했는데요. 여기 졸업하신 분들 혹시 계시면 이렇게 그 다니셨던 학교 자리에 이렇게 졸업생들 이름을 새겨서 비석을 이렇게 세워 놓았습니다. 어릴 적 추억 생각나시는 분들은 이곳에 오셔가지고요. 한번 옛 추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다녀가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학교 터가 여기가 아니에요? 학교 터가 여기가 아니네. 여기 운동장. 아, 저 교문이고, 요건 교문이고. 아, 여기는 학생들이 뛰어놀던 운동장이고요. 조금 더 가면 학교 터가 있대요. 아이고, 그냥 갈 뻔했네. 내가 겨울에 사냥하러 다니던 사냥터예요. 아, 여기가 사냥터였어요? 네, 겨울에 사냥하러. 여기는 이제 건물이 있던 건물터입니다. 분교니까 작았겠죠, 좀? 아니, 분교로도 승격했었잖아. 아. 분교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다 없앴지? 야, 여기가 복도예요, 복도. 아. 한 칸에, 한 칸. 예, 그렇죠. 한 칸에. 사무실. 한 학년에 한 한 반밖에 없었겠네. 아니. 뭐요. 여기서 다 같이 배우지. 1, 2, 3학년을 한 반에. 저거 봐서는. 예. 여기 저 인원수를 봐서는 1학년은 분명히 다 있었어. 다 있었지, 그지? 아니, 나중에. 아니, 나중에 생긴 거죠. 학교가 생기고. 예. 승격하고. 승격하고 다 있었고, 그 전에. 처음에는 이제 몇 명씩. 그러니까 본교에서 본교로 승격하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저게 저 직동. 직동 학교로 갔겠지. 직동. 여기 직동이 아니고 구례. 아, 구례로 갔겠지. 네, 그래도 구례면은 상동읍으로 들어가요. 아. 학교로 갔겠지. 구례는 상동읍으로 들어가요. 여기가 자, 학교 터입니다. 갑시다. 네. 아주 귀한 걸. 귀한 자료를 덕호님 때문에 잘 보았습니다. 여기 교장, 교무실도 있었겠고, 교무실도 있었겠고, 복도도 있고, 저 위쪽으로 사택도 있었겠고, 자. 이제 학교 터를 뒤로하고 이제 집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예쁜 야생화 꽃이 이렇게 피었네요.
작은 길이 아닙니다. 우솔길 따라 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이름 모를 야생화만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